오늘 어떤 간증 4318에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18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를 명하느니 오늘 어떤 간증 4318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는 지금 해결될지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또한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부 사이가 회복될지다. 또한은 그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든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예수님 믿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는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다. 나사렛에서 떠나가라. 예수는 떠나갈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갑상선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선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 증후군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주상 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주상 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모든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예수님이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셨습니다.
예수, 예수. 어떤 그 17살 먹은 보이는 약간 우둔해 보이지만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 뒤틀리면서 약간 그런 나한테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질병이 자주 TV 화면에서도 본 적 있는데 SPSPSP 아 낫습니다. SPSPSP 아 주여 감사합니다. 아 당뇨가 치유될지다. 아 혈압이 정상이 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 치유될지다. 아 치매 환자가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십니다. 치매 환자 옆에 가셨어요. SBS 치매 환자가 치유될지다. SBS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아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아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갈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크십니다. 효과가 있으신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지금 느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 놀라워요. 그 침묵하지 마시고 차도가 있거나 그런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정 4.3.18 축도와 중보기도를 끝내겠습니다.